제가 그 도록에 미나 백년사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시체적으로는 1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현대 그 미나사가. 그 기점은 대한제국 1895년 이 기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또 1910년을 두고 미나사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120년간을 널리 이렇게 조금 넓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해도 우리 미나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채색 표현주의 작가들이에요. 그것을 시발점으로 삼는 것은 오원 장승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까지는 남종 문인화가 득세했습니다. 그 추사 김정희를 비롯해가지고 조희룡, 그리고 전기, 허유 이런 분들이 그냥 조선 후기를 갖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기에 혜성같이 등장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오원 장승업입니다. 그분을 갖다 높게 쳐줬다는 것보다 다방면에 그분이 그 능숙능란한 기량을 갖다가 뽐냈다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영향을 바로 받은 것이 조석진, 안중식 그분들이 도화선 하원이에요. 마지막 하원인데 1895년에 도화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분들이 갈 길이 묘원해졌어요. 더 이상 나라에서 녹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28명의 도화소 하원들이 이제는 우리 그 종각의 육교하방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보수를 받고 청탁을 받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맞춤식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때 요구하는 그 수급자들이 요구하는 그림들은 다름 아닌 사저도고 또 복을 받는 그림들이고 고사 가수도의 신선도고 이런 그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와 같은 그림에는 아주 잘 그리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그 상황에서 채색 표현주의가 나오고 수묵 표현주의가 나오고 또 호남 학파인 허백린 학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세 학파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채색 표현주의예요. 우리가 1920년에 우리가 1917년에 불이 났죠. 우리 창덕궁이. 그래가지고 1920년에 우리 그 대조전 여섯 개의 그 벽화를 장식한 것이 다름 아닌 채색주의 표현 작가들이에요. 거기에는 김은호가 있고 노수연이 있고 오일령이 있고 이용우가 있고 병관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다름 아닌 채색주의 작가들이고 조선 근대의 시작에 있어서 6대 화가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와 같은 우리가 모델이 되고 있는 미나의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분들이 그 시대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는 우리 화승들이에요. 화승하고 또 단청장하고 무화를 제작한 사람, 무화라는 것이 무속화를 제작하시는 작가들이 또 우리 미나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때는 우리 그 사찰이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벼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절만 이렇게 장식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시중에 나와가지고 많은 그 우리 중소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또 농부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맞춤식으로 그렸습니다. 그 자체가 불화나 단청이나 무속화가 미나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그 시대의 중소 상인들을 그리고 농부들한테 맞춤식의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종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육교하방 이야기 했잖아요. 그 근처에 지전이 있었고 향전이 있고 병풍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로 3가 4가 5가 쪽에는 유기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
면포점이 있고 그리고 면죽점이 있고 그런 비단에 파는 데서도 그림을 취급했고 그리고 지점, 향점, 병풍점 이런 곳에서도 그림을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려다 주고 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림 판쟁이, 병풍정 사람 이렇게 일컬으면서 전문적으로 그 병풍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화의 그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유람화가죠. 여러분들 또돌이화가, 방랑화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우리 그 제도권에 들어서지 않으면서도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도와서 화원은 아니었지만 그 버금가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지대한 또 영향을 주고 실제 민화 작가이기도 하고 서민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며칠씩 묵으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 다름 아닌 방랑화가 유랑화가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직계로 되는 공방 소속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우리 최용신 그분도 최석강 도화소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아들인 그 최상국이라든가 최규영이라든가 손자까지 이렇게 연계하면서 공방을 운영했는데 그런 그 상황 그리고 한편으로는 황성하 이런 그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우리 근대에서는 아주 활기차게 미라를 그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왕사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가가 사실은 여기 앞서 있었던 송규태 선생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 왕사조의 조카 사이가 바로 송규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같이 배웠던 사람이 송윤환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송윤환이라는 분은 원래 간판을 그렸던 사람인데 이제 민화를 갔다가 왕사조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견인차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 왕사조 선생님에 의해서 배웠던 사람이 송규태 송윤환이고 또 거기에서 배웠던 사람이 유기환 선생님이고 그렇습니다. 연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60년대 말 70년대로 넘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다름 아닌 송규태 선생님인데 그때는 그분은 이제 수종 고수를 했던 것이고 송윤환 선생님은 호랑이 그림에 능했어요. 그 호랑이 그림을 능했지만은 다른 일은 안 하고 오로지 그 그림으로서 상업적인 그림을 그리며 가지고 70년대까지 15회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잘 아시는 김만희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전 그에서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세 살입니다. 우리 송규태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우리 송규태 선생님이 34년생이고 김만희 선생님이 31년생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정말 그림은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많이 다름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현실적인 그림을 그렸던 것이 우리 김만희 선생님이고 고수 수정을 그때도 일관했던 분이 우리 그 송규태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송규태 선생님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은 박수아 선생님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또 박수아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다 이렇게 소개하고 또 그 기법을 갖다 배우게 된 많은 그 제자들이 이정동이요, 여기 나왔던 김상철 선생이요, 또 이문성 선생이요, 뭐 이런 분들이 내노로 하는 선생이 그분으로부터 또 배출됐다는 것. 그리고 여기 그 이규환 선생님의 그 라인에서는 김용기라는 분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작업의 그 향방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있고 또 정하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같이 그 이규환 선생님하고 동문 수학을 했습니다. 그때 송윤환 선생님 그리고 또 수학 강희암 선생님 이런 분으로부터 조금 밤에는 만화를 그리고 낮에는 민화를 그렸던 그런 그 70년대였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100년의 역사를 갖다 한 번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두서없이 말 이렇게 해담해요. 사실은 우리 그 제자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넘어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70년대가 그렇게 되지만은 80년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적으로 미나 연회라고 해가지고 1985년, 6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금 앞서 거론했던 많은 작가들이 이제 그 조직적으로 단체를 갖다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되는데 그때에 우리 같이 창작은 하지 않았고 수출 그림이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까지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인사동이라든가 또 장안동, 성수동 이런 데에는 조직적으로 대규모 기업적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본이요, 미국이요, 사우디요, 호주요, 브라질 뭐 이런 데에서 그 요구하는 그림들이 맞춤식 그림이잖아요. 안에 있어서 미나도 그렇게 수출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때는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렸던 것이 오늘날 다시금 세상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80년대까지는 그렇게 흐르면서 90년대를 맞이했는데 90년대의 현상은 참 재미있는 게 지역적으로 미나가 이제 뚜렷한 색깔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술대학을 졸업했던 많은 작가들이 미나 작가로 당당히 이제 등장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나 작가로서 한다면 뭔가 부끄럽고 뭔가 모자람 있는 것 같고 했었지만 90년대는 그 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해방 후에 국학 부흥운동 이렇게 내세우면서 뭔가 고개를 들었었지만은 우리가 73년에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무속이라든가 미나 같은 것은 아주 폭대문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신 타파다 하면서 사장되는 입장이었지만 80년대 민중화운동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수면으로 다시 오르게 되고 90년대는 그게 안착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80년대에 많은 작가들이 우리한테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그분들이 그때 참 많은 그 바탕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창의적인 그림도 아니었고 오로지 수정 보수하고 또 재현에 일관됐었지만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영광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거울로 삼게 되는 것이고 또 2000년대로 이렇게 들어서면은 가장 갈목할 만한 성과는 사단법인 미나협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미나협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지금 한 800명 정도가 이렇게 규모로 해가지고 미나협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박찬민 회장의 어떤 수고가 있었고 연이어서 신동식 회장님의 연임까지 해가면서 우리 그 미나판을 미나계를 갖다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90년대에 미나 작가 협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1995년에 만들어졌는데 다름 아닌 미나 그 연회의 연장선상이었고 그런 미나 작가회가 또 오늘날 2008년에 만들어진 미나 그 협회가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80년대에 미술협회 1981년에 미술협회 국전에서 미나 우리가 민간의 어떤 그 색깔을 띠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 미나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미나 분과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면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다 콧방귀 뛰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2000년대 들으면서 차대형 그때 그 유비암 선생님이라든가 몇 분이 미나 분과를 사실은 신설했었습니다. 신설을 했었지만은 역부족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23대 조강훈 이사장 이때 이제 비로소 신설 대기 중이었다가 우리 김재춘 선생님 그리고 유비안 선생님 김상철 선생님 김생수 선생님 그리고 뭐 서미자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영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나사를 갖다가 저희 도록에다가 이렇게 뒤에 실었던 것은 여러 갈래 순수 미술 작가의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연구자들의 방향에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또 공방체제의 작가들한테 바라보는 것, 이 세 갈래로 해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집필 기간이 좀 모자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그 책으로 출간할 때는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법판과 함께 이렇게 전달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올간 민화가 이렇게 우리의 그 소통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또 서로 간에 그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번에 그 민화의 그 역할에 있어서 문화 상품 개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 상품이라는 것에서 그랑이라든가 오색 체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비핸즈 그리고 리들 코리아 그리고 미나 팩토리 이런 데가 다 미나를 접목해 가지고 문화 상품을 만드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서 세계까지 겨냥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문화 상품의 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주목하게 되는데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은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폄하되고 아직까지도 조금은 모자람이 있는 이 민화가 그런 색깔을 갖다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우리만의 프라이버시를 내세우면서 세계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민화가 되지 않을까 저도 전망해 봅니다. 다소 우려했습니다. 김재춘 선생님도 이규환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전시되고 있는 것이 582점입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1000명도 좋을 것 같아요. 제동을 안 걸었다면. 그런데 오셨겠지만 다 다릅니다. 민화라는 것이 밑그림이 있고 하도가 있고 어떤 그 초본이 있고 이렇게 봤던 것들이 일단은 서로 다른 색깔, 다른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밑그림이 있지만 다 자기만의 밑그림이라는 것이죠. 물론 몇 개의 그 밑그림을 갖다 토대로 해서 보여준 것은 우리한테 그런 그 것도 있다 이런 것을 하나 예시 작품으로 보여주는 것이 같고요. 그 외에는 하나같이 다름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지방의 색깔별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희망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것에서는 좀 역부족이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저도 들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120년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는 좀 더 탄탄한 민화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모두 여러분들의 이 그 인사동 한복판에서 하나의 그 축제 분위기로서 많은 민화의 그 파트가 다른 그 순수 미술까지 포함해가지고 점령했다 이런 표현을 감히 써봅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두서 없는 말 우리 제자들한테 좀 창피해요. 지금 제가 하지만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민화가 널리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